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아유, 비닐 씌우네요. 몇년 만에 비닐 교체예요, 이거? 9년. 일반 비닐 9년이요? 악착같이 쓰는 거지. 이, 뭐, 조금 헤어졌다고 말이야. 이거, 빈누 갈고 미친 짓 거에 돈 지랄하고, 돈도 안 나오는데. 이거 시설비 뽑았어요, 그동안? 여기서 4년 따가지고, 한 3천 했으니까. 이거 투자할 때는 보조받은 거잖아요. 호조 받았고 내돈 들어간 거 없고 이 비닐값만 지금 내돈 들어가네. 야, 요즘에 체리 따서 돈 버는 사람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모질러들을 못 벌지. 이게 농사가 자꾸 뭔가 이게 체리 딸라고 그 공부로 다니는 게 아니고 대갈박 속에 말이야 그 먹물만 집어넣으러 다니더라고. 먹물 농사 지으면 되나? 실전 농사를 지어야지. 뭐 여기다 내가 뭐 투입을 하나 말이야. 농약을 제대로 치나 말이야.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 내년에 체리 다 열리네. 너무 열려 너무 열려. 따놔야 돼 따놔야 돼 이래도. 야. 이파리가 좀 이렇게 너무 늦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. 빨리 떨어졌어야 돼.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8월 중에 떨어뜨리고 9월경에 또한 3분의 1 떨어뜨리고 그럼 나머지가 한 10월 달까지 가면은 걔들이 이제 내가 따는 거란 말이야. 이렇게 생산량을 조절해야 되는데, 아이고, 막, 그냥, 약 뿌려서 이파리 팍 해놓고, 나무, 건강하니까 막 도장한다고 말이야. 응? 또, 올라가서 자르고, 뭐, 응? 세력 잡아주네. 밑에 하다 눈 털리네, 말이야. 하다 눈다 털려도 돼! 여기 봐봐. 여기도 내 생산량이 못 팔고. 아, 이거 여기도 농약 8월. 근데 친거 아니에요? 왜 이렇게 파래 잎이? 아, 7월 달까지는 쳤지. 체리 따고, 딱한번 쳤지. 근데 비만 안 맞추면은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약 치면 안 돼. 저 하우스 봐봐 꼭대기 이 나무가 주지가 너무 힘줘 가지고 딱 크는데 딱 순나방을 배양하는 거지. 8월 이후, 7월 이후에는 내다 잡아주잖아. 응? 미국은 기계로 막 치잖아. 한국은 사다리 타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. 그 짓거리 언제 오겠냐고. 다 알아서 세력 작용을 벌레가 해야 돼. 응? 벌레하고 농부는 이 공생을 해야 돼. 이렇게 병도 말이야, 탁, 이파리 좀 적당히 떨어지고. 이러니까 열매도 내년에 좀덜 열고. 과수는 햇볕 농사라는데 봐봐요. 햇볕이 안 들어오잖아요, 사이사이에. 아, 햇빛 한 농사. 주씩 변해야겠는데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게, 그 이파리에, 그, 이파리끼리 겹치지만 않으면 돼, 옆나무가 와서.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, 그냥 이렇게 이파리에 공간이 있으면은 안 죽잖아. 안 죽어. 이제 해가 이렇게 이동하잖아. 그러면은 저 그늘진 지금은 그늘졌지만 이동할 때 2, 30분 딱 햇빛 주잖아. 그때 열일을 하는 거지 애들이. 이때다 하고. 한데 뭐 이게 지금 몇 줄이야? 남들은 여기 두줄 심잖아 한 동에. 그죠? 네 줄이잖아. 그냥 코밀찍이지. 아니, 생산량을 나무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열간에 하나씩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?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을 하지. 아, 이제 안 되겠다. 도저히 잎을 안 떨구니까 비워야 되겠다, 이제.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일부를 간분해 놔려고. 주짓수도 좀 줄이고, 여기 봐봐, 이 나무. 이게 레이니인데, 이 나무도 그렇고. 이 뿌리가 저로 나갔잖아. 하염없이 물 처먹은 거야. 물 처먹으면 이 지랄 한다고, 체리가. 물안 처먹은 나무들은, 응? 멀쩡하잖아. 수지 나왔네. 수지에 막 궤양병에 뭐 이놈도 오래 피워놔야 되네. 최고령 유포는 이건가요? 역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두급이지. 내년엔 주지 좀 갱신해서 다시 업로드 시켜야지. 라핀인데 알이 자꾸 줄어들더라고. 나무가 늙어서 그런 어때요, UFO 오래 해보니까? 거야. 아, UFO건 주간여행이건 난 어떤 거는 수염 가지고는 게 탓하고 싶진 않고 자기가 좋아하면 하는데 뭐 UFO는 되고 뭐 KGB는 뭐안 되고 응? 주관양은 되고 뭐 이런 게 없더라고. 자기가 수영은 자기가 편한 수영 있을 거야. 눈에 딱 봤을 때아나 저거 하고 싶다 하면은 돼. 근데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와가지고 주관양 잘한 사람이 와서 아니다 주관양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쫓아가질 못해. 왜? 자기는 UFO나 KGB가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자기가 좋아해야 되잖아. 그럼 그대로 가면은 UFO는 사람한테
좀 배우고 자기가 좀 개선해 나가면 이게 일이 재밌어. 근데 UFO를 눈에 첫눈에 찍은 사람한테 주관형을 가르쳐 주면은 이 사람이 일을 안 해. 그나마 실패해.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와서 이게 좋다. 이렇게 해야 뭐 어쩌고저쩌고 수목 생리상 어쩌고 좋다. 그래서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. 자기는 계속 죽을 때 그나마 변할 때까지 후회한다고. 이게 과수건 어떤 우리가 상품을 사든 똑같잖아. 기계를 사도 누구는 뭐 일제가 좋다, 독일제가 좋다, 한국제가 좋다 이랬는데 자기는 독일제가 좋은데 아, 다 일제가 좋다니까 일제 샀단 말이야. 근데 하다 보면 또 어떻게든 시동이 안 걸려. 그쵸. 그러면 아이씨 빨리 내가 독일제 샀어야 되는데 말이야. 일제 사서 이렇다고 말이야. 이게 그렇게 핑계 댄다고 해서 자기가 딱 좋아하는 수영을 해라. 굳이 뭐이 대신에 그 수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초기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지. 이것도 올해가 8년 차인가? 정확히 나도 모르겠는데 8년 차 정도 되니까 UFO 한 번도 갱신 안 하고 왔는데 이제 이파리도 털리지만 그 꽃눈이 충실하지 못해지더라고. 묵은 데서 이렇게 알이 쪄가지고 맛도 그 유먹기 때딴 맛보다 떨어지고 그런 건 있더라고. 그래서 갱신은 한번 점차적으로 한 번에 하면은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. 사실 이게 200평인데 한 올해 한 700kg 정도 나왔는데 그거 파느라고 나 고생했지. 직판으로 파는 한계가 있더라고. 여기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잖아요. 인구 유입이. 그런데 나는 1톤 생산해도 깝깝해 사실. 근데 이제 좌쪽에 2만 평 시설 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 경북이나 막 응? 이런 데 가서 팔아야지. 영천 뭐 예. 경주 이런 데 가서 난전 켜놓고 팔아야지. 경주 뭐 응? 맨날 체리 4카라고 그러는데 가서 장악을 해버려야지. 경주 체리는 이제는 포도나 뭐 복숭아로 갈아 파야지. 거기는 직판으로 그냥 해결하고 거기는 모르겠어. 그냥 나도 무대포로 가는 거야. 그게 이게 좋아서 가는 거지 무슨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. 근데 그렇게 농사 지으면은 뭐돈 버는 거보다 벌지 못할 확률이 거의 80%는 한 7년 차나 8년 차에 변하지 않을까 내 생각이 그래. 일단 생산해서 팔 데가 있냐고. 7년차, 8년차에 변한다고 봤을 때는 3, 4년 따고 변한다고요? 이게 구아부가 걸리는 거지. 7, 8년차 되면은 뭐 무슨 수영이 됐든 체리가 많이 열리잖아. 그런데 그 생산량을 우리가 자꾸 고품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리 가지고 고품질 만드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구야?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딴딱한 사람 대한민국 인정하는데 그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캐터리야. 가서 수입고하고 비교해서 당도를 높일 수 있어. 뭐, 다 지잖아, 수입고한테. 우리나라는 기후가 안 맞잖아. 비가 오잖아. 그 하우스 들어가면 하우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? 기본적으로, 뭐, 모든 박사님들도 이야기하잖아. 하우스는 노지의 3분의 1만 투입해라. 그런데 그렇게 하나? 노지보다 더 투입하네.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지금 체리 키우는 사람들이 찍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. 나무만 그냥 막 1년에 막 주지 2m 막 2m씩 쫙쫙 뽑아놓고 나무가 힘이 세면은 어떤 나무든지 열매가 부시대. 이 나무가 힘이 좋으면은 절대 열매에다가 안 줘. 당도 같은 거 이런 영양분을 안, 올리는 영양분을 안 준다고.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샤인 같은 경우가 맛없어가지고 지금 따지도 못하고 과다 착과시켜가지고 체리는 이게 무슨 이론이 없으니까 아직 실전 이론이 없으니까 그냥 열리면 열린 대로 놔두잖아. 맞아요. 그래가니까 결국은 내 것도 오래되니까 맛이 없고 타이톤 같은 경우는 이쪽 타이톤인데 추세가 안정화됐는데도 맛이 없더라고. 더 오히려 맛이 없더라고 올해는. 하우스인데 물도 안 주는데도 비가 뭐 얘가 좀 논땅이니까 이제는 지중해 습이 전체적으로 비 오면은 이쪽 지역에 비 오면은 이제 습이 있으니까 올라오니까 마음대로 처먹고 그리고 여기들 뿌리를 캐 보면은
애들이 물을 안 주니까 자기가 물 찾아서 들어갔더라고. 직근성으로. 물론 측근도 있는데 측근보다도 측근 반 직근 반이더라고. 그러니까 직근 들어가면 거기서 먹는 거지. 물 막 먹는 거지. 그래서 당도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. 올 같은 경우는 아마 전반적으로 논이나 저지대 쪽에 하우스 해놓고 체리한 사람들 다 거의 비슷했을 거야. 노지 아니면 흑자색 종류는 그랬을 거야. 근데 여기서도 레이니어는 그래도 맛이 괜찮았어. 그렇게 뭐 타이톤보다 못나진 않았는데. 그렇다고 레이니어나 뭐 적색계 가지고 착색을 또 그만큼 시킬 능력자가 없고. 그렇다고 착색시킨다고 나무 그냥 드문드문 심어놓고 맨날 뭐 2, 3년 만에 비닐 갈다가 뭐 뭔 돈 벌겠어. 이제 나처럼 모르면은 투입을 하지 말란 얘기. 아, 뭐 투입하고 물론 내 돈 안 드리고 이제 시범 사업으로 받아서 시설 중 했지만 어떻게나 어떻게 벌었든 간에 한 3천 벌었잖아요. 많이 버신 거죠. 우리가 내 땅도 아니고 임대해가지고 임대비 다 주고 그러고도 돈이 막 되니까 여태 그 이태리째 하우스 말이야 지금 중국 국산으로 개조 들어가잖아. 거기는 가보게요. 포도 좀 해가지고 이제 체리는 여기서 생산량 한계니까 할 수 있는 한계. 이제 철들은 포도를 먹을 수 있는가 여기 오는 사람들은. 지금까지 철들은 포도를 못 먹었잖아 사람들이. 철없는 사람 여기 와야겠네. 응? 그렇지 철없는 걸 여기 와야지. 체리 연다고 철없이 뭐 지금 막 묘목 심는 사람들 말이야. 맨땅에다가 이런 데다가. 응?